정말? 피트리가 흑마전에서 초반에는 별론데 내가 만약에 물약 허리띠 갖고 있다 싶으면은 편하게 암살 골라놓으면 되긴 하거든요. 꺼내기라서. 그래서 일단 들고는 가봤어. 전사 발굴은 좀 쓰레기 맞는 것 같아. 할게 없네. 영능 1포 딸이라도 좀 내주지. 아누비스를 버려? 왜? 하나 더 있나?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지? 아니면 개중요한 카드가 여기 있다던가. 하나 더 있었네. 암살 확보 해놨고. 깔끔하게 잡네. 할게 이거밖에 없네. 잠깐만. 이거 아누비스가 두 개 잡혔던 거였나? 하나 썼네. 박멸자 아니면. 자. 오, 무서워요. 아, 이것 때문에 이거 처치 100% 아니네. 기분 나쁜데요. 빈이 되게 좋네. 저렇게 보니까. 설마 광역 6대 미니? 내가 쏟아부은 말이야. 보상을 받아가면서. 서로 위험할 텐데. 9, 10 더하기 10. 끝났네. 이러면 살긴 했네. 명치 들어가면 킬이었거든. 아, 답 없음 선언. 아. 잘 가고. 솔직히 손패 좀 답 없어 보였는데 블링트론 슉슉으로 조금 달려놓으니까 이게 답이 생기네. 차라리 버텨야지 이겨지는 거니까. 관사제 예외. 제이나 부정이나 더 준다고? 이건 누구한테 좋을까?
후회하게 해드리죠. 레드 카펫을 펼쳐줘. 죽을 만한데 이러면 두 장 더 주면 거기 뭐 맘가나 그림자밖에 있겠지? 엉뚱이 도적 해주세요. 그래요. 이건 죽음? 저건 저걸 써? 거지. 한번 맞춰볼까? 이거 골랐겠네. 갖고 싶진 않은데. 그냥 이거 고를게요. 손패 차지하고 쓸모 없으니까. 일부러 틀린 거야? 증상이 심각할 거야. 살아나는 빛에 몸을 담가. 뼈가시 안 나오나? 이거 프라임 1씩 나가면 진짜 개 좋은데? 얼씨구. 오, 나왔네. 내 생각엔 얘 지금 화염하고 얘 까놔야 돼. 어떻게든 잡으려면. 비전의 선물. 깨달음을 주. 아무튼 이거 쏘고 얘 낸 다음에 얘가 죽으면은 얘 내고 쏘고 안 죽으면은 그냥 쏜 다음에 얘 내고 그 다음에 자라타스 골라서 딜 보충하면 돼요. 그렇게 합시다. 맞아. 말이 안 되긴 해. 강하다. 동전 만뼈 티탄 했어요. 동만뼈 반향 두렵지 않은 개가 나겠는데. 도망갔네. 도망갔네. 검색. 검색.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레드 카펫을 펼쳐줘. 알스트메리아 상대 덱 경로네. 아까 그룸 썼던 애가 저 녀석이구나. 지금 전사 엄청 세요. 진짜 1티어. 예. 반박 없는 1티어. 경로전사가 1티어. 저걸 1턴에 그냥 내네. 그렇다는 것은 그게 있다는 거 아니야? 즉흥 합주? 아니네.
이거 한번 우팔 노려볼까요? 노려보자. 사실 이거 동전 아껴서 블링트론... 아 지랄 블링트론에 써야되나 생각하고 있기는 했었는데 무기 있을 것 같아서. 진짜네. 뭐? 뼈가시 나오면 돼. 안되는구나. 나왔다 뼈가지. 타르마 밤뼈 블링트론. 아 이미 사고가 났네. 이거 밤뼈 크레마토아가 맞겠다. 불의 시험 아직 못 나오니까 괜찮겠죠? 정령 개 써놓은 게 아니라서 6호잖아. 완벽한 조율이야. 두 병 대시고 어허 방울 지금 쓸 필요 있나? 다음 턴에 이거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참아볼게요. 잔뜩 주네. 와 이 도발이 큰 역할 했다. 서치 한 방에 컷. 싱거운데 이거는? 방막 하나 더 쓸까? 안전제일. 오? 이게 불의 시험이면 인정. 좋았어 좋았어. 빨리라 그 상대는 빨리라. 아쉬웠다. 네 내가 레드 카펫을 펼쳐줘. 아 이게 약간 위험한 선택이긴 한데 물약 없이 이렇게 들고 가는. 어 뼈가지 나왔으면 돼. 기계일 거야 아마. 상위권 도적은 통 기계더라고. 전사상대로 기계 도적이 좀 유리해서. 어?
기계 아니야? 비밀이야? 비밀이면은 시... 뭐야 저거? 테스트도 저걸 한다고? 진심이야? 만 나오지 마. 오케이. 야분 아껴 넣고요. 유연하게 쓸 수 있겠네. 아니면 비밀 도적에 얘를 섞었나? 이거 동전 쓰고 외눈 삼성 나오면 비밀 도적이지? 성교 명령? 공격적으로 할까 이거? 지금 약간 슉슉로봇 마려운데? 야생의 분노 슉슉로봇. 다음선은 물약거리 때 쓰면 되고. 안녕하세요. 뼈 뼈, 뼈. 아, 생명의 위협을 느꼈네, 이 사람. 비밀 맞니, 이거? 도굴꾼 쓴다고? 야, 이러면 위험한데? 이거 물약거리띠 컷이잖아. 아, 조졌다. 개조짐. 내 상대도 숲에 많이 쓰긴 했어. 아 근데 내 플랜 하나 없어진 게 너무 아쉬운데. 할 거 다 해놓고서는 물약으로 지랄하는 각이었는데. 비밀 도적에 얘를 쓰네. 반짝이 내 반짝이 반짝이. 증상이 심각할 거야. 성하고자 하는 의지. 애매하네 이거. 선택지가 정말 타타감 합시다. 이거 크레바타가 나오면은 난리 나는데. 근데 나는 한턴 그냥 맞을까도 생각하고 있었어 사실. 근데 이거 팔 들어갈 텐데. 두 번 나와서 어디 갔어? 아 데미지가 안 나오네. 정체를 밝히겠어. 아 지리네. 제발 크레바토. 오씨 이게 어디야? 이거 발사가 맞지 않나? 아 아니다 한 발밖에 안 하지. 들어오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답일 때도 있지. 비밀 테스트가 의미가 있나? 난 모르겠거든? 잡을 수 있니? 3딜 처치 둘 중에 하나 나오면 잡네. 아하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어? 뭘까?
차 아니고. 증상이 심각할 거야. 그렇다는 것은 명치가 좀 뚫려 있긴 하네요. 여섯 발만 때리면 된다. 맞나? 잡을까? 여섯 번. 허리 따오면 우승이긴 하네. 도발 나올 수도 있으면 도발이 돼. 도발 나올 순 없는데 이거 치는 게 맞았겠다 그러면. 도발 나올 수도 있지. 내면은 아니야. 집어 넣어봐. 원래 허리띠 뽑을 거야. 뽑을 거야. 진짜 뽑았네. 우승. 상대 화났다. 그러니까 덱 섞어줘서 나왔네. 전사다. 진사다. 칼. 전사전에서는 조금 쓸모없긴 한데 이거는 강 나올 것 같은데 들고 갈게요. 처치 있는 것도 사실 괜찮아요. 퓨트리 있을 때 처처 처처 블링 드론 아쉽습니다. 블링 떠나왔고요. 아주 훌륭한 각이 나왔어요. 토리벨롤에 없으면 이거 못 잡지. 브레시엄 6호니까. 그래서 한 턴 더 보지. 하순이 내면 각 주니까. 그러면 바로 블링트론이다 이 자식아. 신경 나는구나. 이제 불의 실험을 쓸테지. 하지만 명치가 걱정이 되겠지. 강호파괴 모두 손에 있지. 예. 남겨? 남겨? 어떻게 유리해 줄까? 요거부터 써볼까? 아, 너무 아쉽네. 같이 못 쓰는 게. 이번 턴에 타르막 슉슉 로봇을 할까? 아니지. 쓸 거면 하나만 쓰는 게 나아. 요거 뽑으려고 해.
브레시엄 한 장 더 있는 거 아니면은 이거 못 뒤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사도발 두 개 만들어도 별 도움 안 돼요. 와, 상남자. 내 물약이 몇 갠데. 좋았어. 너무 잘 풀렸다. 이번 판은. 펼쳐줘. 또 사제네. 위로 가면 사제가 좀 많긴 한 것 같더라고. 전사 잡으려고. 근데 사제는 법사한테는 또 안 되잖아. 법사 이기려면은 그거 아 되긴 한다. 밀고자. 법사 하수인 많이 없으니까 밀고자 성공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 첫 다이아 5급 전설도 금방 되실텐데 이거 어려운 게임 아니라서 사실 전설을 못 찍는 거는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아직 덜 해서. 와 신중하게 멀리건 하는 거 봐. 아니요, 엄청 풍족합니다. 저 2만원. 아, 보아하니 손님을 데려왔군. 아, 추가별 없으면 오래 걸리긴 하겠구나. 처음 찍는 게 어렵긴 하겠네, 전설. 처음 찍는 건. 드로 나오나? 나왔네. 그림자 밝기 그냥 쓰지 말까? 쓰지 말자. 여기다 쓰는 게 더 이쁘거든. 그림자 밝기 약할게요. 사제 이길 때 중요한 건 브레이킹과 그림자 밝기. 그거 안 나왔네. 이게 다른 거 고르면은 이거 터지는 각이라서 처치를 고를 수밖에 없었다. 깊게 마신다. 근데 그게 맞아? 뭐 전설 찍어서 뭐해? 저는 질게임 하는 김에 전설 찍는 거지 전설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저도 이게 더 재밌어. 물약거리 때 하나 더 나왔네. 상대가 카드를 안 내주는데 이거 그냥 쓸까? 쓰자. 피트리 그냥 낼게요. 시체 먹기 뺄 거면 지금 빼고 싶은데 얘한테 물량은 충분히 있거든. 물러나. 100%로 할까? 면역을 걸면은 되나? 6만 알아서 못 잡긴 하는데 파푼도 하나 빠졌고 면역 걸자. 그쵸. 최대 7만 한데 이거 잡는 방법은 거수 내가지고 얘에 맞추는 거 밖에 없네.
동전 것으로. 이런 씨. 저기 다 넣었네. 가볍게 크레바터로 가고요. 그래도 카드 여러 장 뺐는데? 진짜 중요한 건 블링트론이 딸려나가면 안 돼. 아까 봤듯이 사제 뚫을 딜이 슉슉로봇 블링트론 그림자 밝기 이걸로 해야 돼서 지금 얘도 쓰기 싫은 거야. 나는 이해가 나가라. 순간순간 컨트롤 해줘야 돼. 이렇게 얘가 나가라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시체 묶인가 저거는? 근데 진짜 카드 많이 썼는데. 비전의 선물. 물러나. 냉기의 선물. 여기서 방법이 그림자 밝기를 써가지고 얘를 불려놓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 근데 이번 턴에 낼 거면은 물의 열이 맞아서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가져갈라 하네. 가져가겠는데? 그러면 이제 나 그림자 밝기 써야 돼. 어? 뭐야? 물약 허리띠 가져왔어. 뭐 하려고? 블링트론 쪽은 포기해야 되겠네. 그냥 아스탈로를 여러 번 내서 이기는 걸로.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직. 드로우를 하고 있네. 그대로 맞잖아 그러면. 이러면 하나라도 살면은 슉슉로봇까지 그림자 밝기에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킬각이 나는 것 같은데. 최대가 시체 먹기인데 지금? 시체 먹기로 이거 잡는 거? 끝났다.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필드 데미지가 13, 13 더하기 14. 브레이킹까지 있네. 불꽃비트 본출. 불꽃비트 본출. 이게 최대 데미지지. 아니다, 영능까지 할 수 있었네. 망가 두 번 쓰고. 뭔가 영능 안 돼. 4등 MMR 트럼프 잡자.